인사이동? 어디서 지시 내려온 것 같아요? 직원 교육이 엉망인 건가? 대표 등에 업고 까부는 건가? 김진혁 씨 속초 가는 걸로 겨우 막았으니까 알아서 처신합시다. 이혼하고 위자료로 받은 호텔이지만 나한테는 전부였어요. 난 있잖아요. 내가 누군지 애매하게 살았어요. 오늘부터 1일이야. 저는 이제 썸 그만 탈라고요. 이제 그만두자고요? 확신이 들었어요. 좋아하는 감정의 의심이 옅어지고 확신이 서면 썸 청산해야죠. 내놔요. 해피 벌스의 집입니다. 무지하게 보고 싶네. 핸드폰에 좋아하는 사람 사진 한 장이 뭐냐. 가깝네. 진혁 씨? 생각보다 우리 동네에서 가까워요. 운동삼아 달리기에 딱 좋은 거리. 나중에 나도 한번 달려봐야겠어요. 아니, 대표님이 달리기엔 좀 멀지도.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라도 한 잔 하고 갈래요? 목 하나도 안 마릅니다. 목 하나도 안 마른 사람 맞아요? 아, 물 맛이 좋네요. 한 병 더 줄까요? 아니요, 충분합니다. 잠깐만 있어봐요. 뭐가 하나도 없네요. 갑자기 와서 당황스럽죠. 그런 건 아니고 처음이라. 집에 누가 온 게 처음이라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
장비서가 가끔 오는데 알아서 이따가 가서. 저도 알아서 이따 갈게요. 모델하우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좋은 집 처음 들어와 보거든요. 집만 커요. 온기는 없죠. 심심하지 않아요?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있잖아요. 글쎄요. 일하다 보면 시간이 가니까. 이제 말해봐요. 날도 차가운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? 처음에는 한강까지만 달려볼 계획이었어요. 한강을 보니까 대표님 생각이 났어요. 그래서 핸드폰을 뒤적거렸는데 사진 한 장이 없더라고요. 대표님 있는 곳까지 달리다 보면 힘들어서 보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겠지. 달렸죠, 또. 힘들어 죽겠는데 더 보고 싶어지더라고요. 아, 근데 제가 불쌍했는지 대표님이 딱 그 타이밍에 나타났어요. 대박이죠? 늘 진혁 씨가 달려와요. 속초로, 우리 집으로. 스토커 같나? 남자친구 같다고 해두죠. 남자친구. 갑자기 붐 같다. 그래서 사진 한 장 찍어요, 우리. 여기서요? 네. 아니, 사진 한 장 없어서 여기까지 달렸다니까요. 아, 나 거울 좀 보고. 안 봐도 예뻐요. 진짜 느닷없이. 자. 하나, 둘, 셋. 한 번 더. 하나, 둘, 셋. 많이 찍네요. 많이 가지고 있어야죠. 하나, 둘, 셋. 진혁 씨가 달려와요. 속초로, 우리 집으로. 이런 걸 누구 좋아하라고. 콜라보. 남자친구 같다고 해두죠. 남자친구. 갑자기 붐 같다.